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청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화환 수십 개가 설치됐습니다. 김포시가 사망한 시청 소속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5일 김포시 구급 공무원 A씨가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래 차가 없었는데 그때 그저께 이제 친구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실려고 가더라고. 국과서 이제 딸려 나오는 이제 차 시신구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유리 부시고. 앞서 지난달 29일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명과 부서를 비롯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나 좋죠. A씨의 컴퓨터에서는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김포시 공무원 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족의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안팎에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외부의 어떤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아픈 일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소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꼭 필요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해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